이자호의 우리 마을을 찾아주시고 이 바쁜 시간이실 텐데 직접 이렇게 찾아주시고. 늘 잊지 않고 이렇게 우리 SOS 어린이 마을을 찾아주신 박병호 선수를 비롯한 우리 구단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아이들도 힘들게 지낸 한 해지만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항상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키움 히어로즈가 마음의 영웅으로 늘 자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병호입니다. 우리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이 매년 시즌이 끝나면은 여기 구로구 SOS 어린이 재단에 와서 어린이들과 놀아주고 이렇게 많은 좋은 일들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수들이 참가하지 못해 너무나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뜻 모아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 행사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좀 사라져서 우리 선수들이 다 같이 참가하고 어린이들도 분명히 우리 선수들과 좋은 추억이 있을 텐데 내년에는 다 같이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 애들은 항상 또 키움 히어로즈의 광팬들이니까